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과거 논란이 된 판결들을 한번 말해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판사 시절 판결문을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회 울타리 방화 사건입니다. 1심은 김씨의 행위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최재형은 국회의사당 울타리 등을 불로훼손해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김모 씨에게 연기를 피우려는 의사만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울타리 등이 불에 탈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국회의사당에서 연기를 피우려 했을까요? 일반 시민들은 담에 집 담벼락에 연기를 피우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판결입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김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6시 40분경 알콜램프, 철제깡통, 화학 혼합물, 일회용 라이터 등을 갖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가져온 물건들로 직접 연기 발생 장치를 만들어 연기를 피우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회 울타리와 조경영 장미에 불이 붙어 훼손됐습니다. 이날 김 씨는 언론사에 전화까지 걸어 내가 국회의사당 근처에 설치한 폭탄이 5분에서 10분 뒤에 터질 것이라고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유죄를 선고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최재형은 국회의사당 울타리 근처에 사제 연기 발생기를 설치해 울타리와 조경영 장미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초기 불길의 높이가 1m를 달했으나 오래지 않아 불길이 잦아들었다며 피고인에게는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해 20구 폭탄을 제작 설치해 터트린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 화학 혼합물을 가열하는 행위로 국회의사당 새 울타리 등이 타서 없어지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코올 램프, 철제깡통, 화학 혼합물, 일회용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여 물건을 태웠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무죄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라이터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아무 차량에 라이터 불로 태웠는데 차량 훼손은 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겁니까?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사당 근처에 폭탄을 설치했고 곧 터진다고 거짓 제보까지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건 판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모두 다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